그러면 조국 얘기는 또 좀 이따 이제 우리 저 김시대 씨가 하고 제가 또 계속 네. 이거는 특정 나오면 단독하면은 네. 바로 오늘도 단독 나왔어요. 태광그룹에서 20만 불을 받아가지고 조국 씨가 유학길에 갔다. 태광장학생이다. 아, 요건 단독입니다. 이거 말이죠. 근데 이 저 우병우하고 라이벌인 봉욱 지검장 본자들 깜짝 놀랐잖아. 봉욱 내 이름 얘기하는 줄 알았어. 봉욱 그 봉욱 지검장 기억나시죠? 거기가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한 사람인데 그분이 특검 뭐 이 단장하면 안 되나? 요번에 윤석열이하고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좋다 야. 우리는 이 정도는 이렇게 큰 그림은 그릴 줄 아는데, 참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자꾸 불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바뀌면. 아 바뀌면. 아 저도 청문회 나가면 무사치 못하거든. 알았어. 자 얘기해줘. 네. 매형 얘기 좀 해야지 매형. 아, 해줘. 매형.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김문수 저 전지사. 김무성 대표. 네? 일단 둘이 격돌한 장면을 보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격돌을 했어요, 둘이. 박근혜를 내 몸체가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김무성하고 당신은 앞으로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년 이상?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가 해서 탄핵에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적어도 저는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엠비 같은 사람들을 저는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우리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쎄다. 오늘 던진 것인데 오늘 연설을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탄핵에서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 탄핵에서 문제를 불러왔다 하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라는 점을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지난 총선에서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우리 스스로가 자처해서 졌다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죠? 아니 내용 편들은 거야? 아니 그래서 아니요. 냉정하게 얘기해.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 저 시청자들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오늘 이거 주제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저 형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한 건데 자 왜 저는 뭐 지금 뭐 김무성 이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보수가 연합을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 탄핵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저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가 보수의 결집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아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총선까지 가면은 큰일 나는 거야. 아니, 죽는 이게. 거예요, 죽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정리를 해야 돼. 어쨌든가 네. 어디로 정리라도 오늘 나올 때까지 전에는 조금 이게 이 탄핵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줄어드는 방향인데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진짜 걱정이 너무 앞서 갖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탄핵을 싫어하던 탄핵을 좋아하던 그 이 정서를 떠나서 이제 보수는 탄핵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다니 뭐를 안 해? 아니 보수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지붕 밑에서 탄핵 갖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 지금 바닥에 와 있어요 보수가. 근데 지하 2층, 3층, 4층 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원로들이라든가 해서 모여서 한 번은 획을 긋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획을 긋으려면 이 방법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김무성 대표 이번에 저 총선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걸 넘어서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저도 참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느끼고 정계 은퇴 선언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수여 단합합시다. 나는 희생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남아있는 보수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고 김무성 대표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상징적 있는 사람 정계 은퇴 선언하면 딱 뭉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오늘 있잖아요. 방송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김무성 대표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네, 네.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대로? 네. 그러니까 아니 대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충성심에서. 아니 그 말씀 좋으신 게 자꾸만 정치인들은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안 돼.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사실 자유로울 사람 한국당에 아무도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어. 어. 그렇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래도 전 대표까지 하셨고 좌장이시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좌장이었잖아요. 친박에. 그러니까. 그러면
잘잘못 따라하지 말고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정계 은퇴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도 마찬가지로 정계 은퇴 선언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수요 똘똘 뭉쳐주십시오. 탄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맙시다.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갑시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합쳐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러면 저 우리 김무성 대표가 탄핵은 내가 안고 갑니다. 그렇지. 탄핵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그 매우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약속해 여기서 지금 갈라. 지금 갈라고. 지금 방송. 자 맞아. 방송, 방송만 끝내주면 내가 갈라고. 방송 끝내고. 오늘 확실하는 거다. 아 그럼요. 아, 매우한테 이 정도. 연습 한번 해봐. 연습 매우 여기서. 연습. 형님, 저랑 이제 정계 은퇴하셔갖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데 힘씁시다. 탄핵을 안고 정계 은퇴하십시오. 아 멋있다. 소주 한 잔. 형님, 저것도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아, 근데 셋이서 소주 한 잔 하자. 진짜로 현장에 응, 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긴데 이겁니다. 김문수, 김무성 이 영어 이니셜이 같아. 처음. 아, 그러니까 그럼 MS 김, MS 김이야. MS 김이네. 둘이 또 친해요. 50일 예. 한 달 차일 걸? 51년 9월 19일. 저쪽 51년 8월 27일. 뭐 그리고 뭐 사석에서 만나서 뭐 형 동생도 없이 뭐 이제 아는 뭐. 친구인데 자.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귀뜸해진 거예요. 최 박사, 만약에 그때 김문수 이 얘기할 때 카메라가 안 돌고 기자가 없었으면 그 말은 안 했을 거야. 뭐 그래. 정치인들의 그 본능적인 게 있지. 카메라 딱 돌아가면 좀 세게. 세게 얘기해서 너무 그 마음 상해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아, 그렇지. 어,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 공개석상에서 뭐 진짜로 친한 거를 떠나서 옆에다 두고서 이런 이 중요한 그거를 굉장히 험한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분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은 안 하지만 보수를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너무나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내가 갖고 간다. 어. 그렇지만 그 대신 단합하라. 단합해라. 더 이상 탄핵 얘기하지 맙시다. 유승민 손잡고 유승민 일로 와. 여기 형이니까 김무성 대표 형이잖아. 승민아, 너무나 그냥 책임지고 가자. 왜 너 안 돼? 왜? 둘이 우리 정계 은퇴합니다. 예? 멋지네 오늘. 은퇴합니다. 대신 더 이상 탄핵에 대해서 옳고 그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냐? 한국당에서 솔직히 한번 까발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하고 딱 엎드려 절하고 정계 은퇴선은 둘이 손잡고 유승민, 김무성 손잡고 나가고 그 대신 저희가 다 안고 갈 테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억울함 이런 거. 용서해 주시고 예? 우리한테 돌팔매를 다 던져라. 그 대신 보수는 보수는 단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 야. 이렇게 형님 하시면 영웅 되신다 진짜. 네? 그 형님 영웅 되셔. 아니 나는 이 봉규 형님이 내 선배인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는 게 이 야 그, 정말 야 고등학교 때 담배 누가 가르쳤냐 형님이요. 야 네 여러분 이 담배 가르쳐 주신 분인데요. 아, 이 계속 저는 이제 담배로 공소 끌어. 야, 야, 오래 야, 피다가 야, 이제 끊. 실내. 아니 오래 피다 끊었는데 자기는 금방 끊었더라고요. 아 정말. 실내도 떨어진다. 야 공소 끊어. 아 근데 아, 형님 진짜 형님의 후배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 메시지는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형한테 네. 바로 매형한테 오늘 가서. 아니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딱 먹고 술 주정해 그냥. 아유 형님이면서 들이 받아. 핵심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네. 정계은퇴. 정계은퇴. 이 저 탄핵은 내가 안고 간다. 안고 보수에 뭉쳐라. 보수에 뭉쳐라. 오늘 가서 야.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 그냥 맨정신에 얘기할 자신 없으면 소주 한 두 대병 까고 그 다음에 술 주정으로 들이받아. 아 형님 아이, 그래. 그 정도는 또 우리가 젠틀하게. 저 조지 워싱턴 후보 문진석이라고 있는데 걔 이걸 먹고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이 형인 줄 알고 형님 이러다 뒤지게 맞았잖아. 그럼 맞지 말고. 잘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최영호 박사. 네 한마디만 더 하고. 한마디. 예. 김무성 대표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사람은 좋은 분이야. 나도 알지. 아니야 정치적으로도 잘해. 아, 정치도 잘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예, 대해서 큰 그림 그릴 줄 아는 겁니다. 딱 그리면 나중에 국민이 찾는다. 그럼요. 은퇴 선언하면. 야 내가 얘기했다고 가서 전해드려. 그러면 국민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찾아. 근데 지금 여기서 민기적거리면 진짜 완전히 버림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죽으면 국민이 3, 4년 후에 찾아요. 다시 불러. 아 진짜라니까. 야 진짜 봉기 형 대단하시네. 야 이 사람만 자기도 훈수
형수도 사장님. 이런 머리가 어디서 나와요? 아니, 형수 덕분 아니야? 김무성 대표한테 빨리 가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가서 우수호주 대표 까고 그냥 지나버려.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충성. 네.